좋습니다. 많이 파이팅.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전원표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신 준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주시 서영구 이광희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초의회 의원협의회 대표 박완희 청주시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천시의회 이재신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호규 산업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석용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석용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수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양군 의회 50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갑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회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많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대의원 대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정원표 위원장님의 대회 중앙당으로부터 제천단양 지역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신중에 일일 전화드려서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인사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의원대회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5명의 우리 대의원들을 대의원들 중에 지역 대의원이 있고 또 중앙 대의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이제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중앙당까지 올라가서 승인이 되면 최고회의를 거쳐서 승인이 되면 정식으로 이제 대의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절차를 오늘 이제 밟는 것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자리를 내어주신 데 대해서 우리 대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부터 줄곧 촛불행동 제천단양 대표를 맡아서 서울시청 앞에 촛불집회를 주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당에서는 혁신회의에 또 가담해서 당 내부적 또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불시대 악습 이런 것들을 좀 철폐하고 새롭게 좀 당을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혁신회의 가담에서 또 활동을 했었고요. 정말 요즘 보면 나라 같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을 뿐인데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처음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운동을 할 당시에
TV 토론을 하면서 눈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고 열차 안에서 구두발을 좌석에다 올려놓고 잠을 자거나 걔한테 개사과를 내밀고 그러면서 그 5.18 그 항쟁 그 문제 때문에 개사과를 사과하니까 이제 개사과를 내밀었던 거거든요. 이런 그 대통령 후보자의 행동을 보면서 정말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각종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도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습니다. 그 개사과를 내밀던 그 버릇이죠.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지금 골목 상권이 다 무너져서 난리가 아닌데 민생 법안을 또 우리 야당에서 추진하는 민생지원금 이거 전혀 관철을 안 하지 않습니까? 국민은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죠. 그게 국민들이 앉아있던 그 의자에 구두발을 올려놓는 거나 그게 뭐가 다릅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돼서 미국 가서 바이든이라고 해놓고 누가 들어도 바이든인데 달리면이라고 우기고 이게 어떻게 그 일국의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좋던 중국, 러시아 관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수출 폭락, 폭삭하게 만들어놓고 말이죠. 나라 경제가 참 말도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대일본 관계도 그렇죠. 핵오염수 그냥 방류하는 거 그냥 눈뜨고 지켜보고 있고 오히려 그 방류해도 괜찮다고 청와대 예산 들여가지고 광고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핵오염수 문제 없다. 광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우리 제천은 지난 총선에서 실패를 했지만 우리 민주당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했고 범야권에서 192석이라는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대 국회가 출범했고요. 출범한 국회의원님들 우리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큽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거 그나마 국회에서 다 잡아주고 고쳐주고 해야 됩니다. 저는 국회에서 할 일은 국회에서 할 일이고 또 저는 또 나름대로 또 지역에서 열심히 서울시청 앞에 촛불을 들러 갑니다. 제천 단양에 계신 우리 또 뜻있는 깨시민들, 깨어있는 시민들 모아서 열심히 윤석열 퇴진 운동 하러 다닐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누구보다 당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당을 지지를 많이 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우리 당에서 지금 열심히 대정부 투쟁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점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당을 많이 협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그동안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모든 그 잘못된 점 반성하고 새롭게 당을 이끌어갈 각오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인사하시겠지만 우리 청주서원구의 이광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직접 또 찾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청주시의회 의장님이신데 전국기초의회 의장단 조비의 회장이십니다. 우리 박완희 의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도 조금 낯섭니다. 차라리 여기 왔으니 제천의 사위인 거 대만하신 거는 아실 겁니다. 제가 도의원할 때도 제천 사위라고 충북도에 와서 제천 사람들이 왜 저에게 예산을 따내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지 그 제천 예산 따내느라고 말도 안 되는 어떤 예산도 눈 감고 그냥 눈 감아주고 그랬는데
그 지금 살기 참 힘드시죠? 참 살기 힘듭니다. 윤석열 정부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보니까 자기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뭐 삐라를 막 날려가지고 똥폭탄 삐라를 오게 하든가 그래서 그런 확성기로 막 그 대북 방송을 해서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미국에서 오히려 말리는 그래서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냐는 위기감이 들 정도로 세상을 혼탁스럽고 어지럽게 하는데 그 이유가 총선에서 진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원래대로 하려고 하는 역풍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고 다시 그게 또 시원찮다 싶으면 동해에서 갑자기 어떤 유전이 터졌다 기름이 나올 거다 이런 사기를 국민들이 다 사기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국가가 사기를 당하면 국민이 사기를 당하는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든가 그것도 조금 시원치 않으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 또 갑자기 무슨 입구 뭐 해서 그 아이 낳는 뭐 무슨 전쟁을 하겠다 이런 내놓는 일마다 이게 좀 걱정스러운 정도로 그러고 있는데 국민들 경제는 거의 폭망 수준입니다. 너무 어렵죠. 그래서 긴급하게 원래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심지어는 그 어느 때에도 국가가 나서서 예산 지원을 소상공인들이나 국민들에게 해봤지 않습니까? 그거조차 없어요. 부자 감세 시켜서 줄 돈이 없습니다. 아니면은 이 제천시나 단양 같은 경우는 지자체 예산이라도 풀거나 뭘 했어요.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을 15% 이상씩 다 삭감을 하는 바람에 있던 돈만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풀기는커녕. 그러니 국민 경제가 막 엉망인데 지방은 훨씬 더 죽을 맛일 겁니다. 청주 가보면 폐업이 속출하고 가게 뭐 점포 임대가 그냥 쭉 나와 있어요. 그냥 처참한 수준입니다. 이런데 대통령이라는 분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선동하고 거짓하고 사기당하고 사기를 치고 이게 도대체 나란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윤석열 정부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 이 정도만 하고 오늘 이제 여기 제천단양의 대의원대회가 됐는데 저는 거는 기대도 크고 굉장히 중요한 대의원대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선에서 총주는 네 군데를 모두 이겼는데 네 곳 다 초선들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을 전부 제끼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초선이 됐습니다. 충북에서는 도의원에서 바로 국회의원이 된 사례가 제가 처음입니다. 우리 전원표 위원장은 도의원에서 지역위원장이 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이제는 세상이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도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당원들이 각성을 해서 제가 경선에서 이길 때 그 느낌을 가졌습니다. 아, 이게 당원혁명입니다. 당원혁명이 아니고서야 내가 이긴 것을 얘기할 수, 제가 열심히 하는 거야. 뭐, 우리 의원님들 아시지만 다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광주도 그렇고 다 뒤집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싸우지 않는 지역위원장이나 후보는 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했고요. 싸움할 것처럼 보이고 제대로 국민들을 대변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전부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역위원장들도 대체로 그런 기조 위에서 지역위원장이 됐는데 낯설죠. 그리고 그 청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원 정도 두 번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어? 기대도 있지만 또 미심쩍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철저하게 그 기대를 반영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죽기 살기로 하겠죠. 정원표 위원장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왜? 처음으로 도의원 출신이 충북에서 처음으로 지역위원장이 되는 역사를 만들었는데 열심히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천은 저에게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제천을 1년에도 수차례 드나들면서 늘 동토의 땅 같은 느낌이었고 제 처갓댁에 제 장인 장모님 만나시는 분들이 전부 굉장히 친하게 하다가 정치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연골색이 변하면서 민주당이었어요? 저한테 저는 정말 제천에서 이겨보고 싶습니다. 이기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제천시장도 이기고 도의원도 다 이기고 시의원도 다수가 되고 단양군수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가 보기에는 정원표 위원장이 지금 서울에서 농성하고 뭐 데모하러 가는 것도 중요한데 더 많이 우리 시의원님들 하자는 대로 전부 시의원님들 쫓아다니면서 요구 수용하고 받고 그래서 저도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민원 청취였습니다. 골목골목 천막 쳐놓고 다니면서 민원 청취부터 하고 도대체 어떤 얘기를 그러면 뭐 별분이 다 있습니다. 윤석열 빨리 타도해야지 너 뭐 하고 있냐는 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골목길 이거 뭐 쓰레기 안 치워봤는데 이거 뭐 하냐는 얘기까지 다양한 얘기 듣고 다녔는데요. 지금부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과 단양에서 전 민주당이 파란 깃발로 승리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의원대회가 기법제가 되는 날이 아닌가 이렇게 믿으면서 인사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폭에 약간 오류가 있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청주시 의장은 아니고요. 청주시 의회 원내대표, 전방위 원내대표를 맡았고 더불어민주당의 기초의원, 여기 우리 제천 단양 시의원님, 군의원님 계시잖아요. 기초의원이 지금 현재 1,354명이에요, 전국에. 그 1,354명의 대표입니다, 제가. 의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요. 여튼 이제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은 저희 당이 아시겠지만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변화해 나가자 당원 주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당원분들 대원분들이 우리 당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당을 정당을 혁신하고 정치를 개혁해서 2026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자 이게 저희 당의 지금 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사실은 여기 우리 기초의원님들, 여기 계시는 대의원님들이 그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만나보면 우리 기초의원님들이나 광역의원님들이 가장 많은 주민들이나 당원들을 만나세요. 이분들의 목소리를 잘 받아 안아서 중앙당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 당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의 전환, 변화를 위한 첫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당원님들이 힘 모아서 민주당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3일 전원표 지역위원장이 중앙당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위원회에서 인준되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 대의원회를 준비를 위한 준비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당원 당규에 따라 당연직 상무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간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과 지방위원으로 구성된 지역 당연직 상무위원회를 지역 대의원 대회 준비위원회로 하여 선출직 지역 대의원과 전국 대의원 공모를 시작으로 당원 당규가 제시하고 있는 방법으로 선출직 지역 대의원을 선출하였고 선출직 전국 대의원 검토 및 선정, 선출직 상무위원 선임, 의제 선정 등 업무를 진행하여 왔으며 오늘 지역위원회 개편을 완료하기 위한 지역대의원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